KF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장중한 때 1151.9원까지 환율이 올랐습니다. 연고점을 경신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발표된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초 이제 예상은 이제 전월보다는 이제 폭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물가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논란이 어쨌든 뭐 7월 중 혹은 8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좀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제활동 정상화의 어떤 지연 우려를 이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 물가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사실상 좀 낮아져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채 10년물 금리도 1.4%대로 다시 올라왔고 글로벌 달러화 같은 경우도 92.7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좀 국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을 높였고 또 어제 미국 3대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출발한 부분들이 다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위험전선 선호 심리가 약화된 부분. 그러면 국내 이제 증시에서도 이제 어제도 사실은 외국인의 이제 뭐 순매도가 다소 잦아드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금일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순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분을 이끌 만한 이슈들이 계속 나온다면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연고점을 돌파한 환율의 앞으로의 향방이요. 일단은 이제 글로벌 달러와 강세의 진정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뭐 최근에 이제 유로존 쪽도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고 경제 지표도 다소 좀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 연준과 ECB의 통화 정책의 어떤 차별화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달러화가 이제 현 수준에서 그렇게 좀 빠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좀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도 뭐 1140원 후반 뭐 1150원 선에서는 좀 레벨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원달러 환율의 어떤 하락을 되돌릴 만한 요인은 아직 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좀 상승세가 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략 측면에서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좀 일시적이다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에 좀 국한돼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클리컬 업종은 이제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아직 실적은 좋게 나옵니다만 이미 주가도 많이 올랐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보다는 실적의 상향이 되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던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미디어라든가 엔터, 교육 이런 업종이 조금 2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조금 아웃퍼폼할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코노미스트님 환율의 상방 압력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일단은 이제 뭐 7월 말에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경계 심리가 당연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당 부분 이제 테이퍼링 논의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한 측면이 있지만 이제 물가가 좀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더 오름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러화의 강세 압력이 이렇게 빠르게 낮아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지금 어쨌든 환율에는 조금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제 뭐 다시 뭐 1160원, 뭐 1180원 이렇게 올라간다는 전망은 아닙니다만 당분간은 이제 1140원대 후반 혹은 이제 1150원대 초반 이 흐름에서 계속 그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그런 국면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환율이 1,151원대로 연고점을 돌파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좀 상방 압력이 있을 것 같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부담이 되겠다라는 정도로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예, 감사합니다.